안녕하세요. 밴쿠버 써니입니다. 아들과 홈대포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집에 잠깐 들리기로 했습니다. 핑크풀도 바깥에다가 틴트 해놨네. 저희가 가끔 가던 딤섬 레스토랑 핑크펄은 앞쪽에 텐트를 쳐놓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레스토랑도 바깥쪽에 패디오를 설치해놨네요. 여기도 패디오. 앞 코너의 분홍색 빌딩이 아이스크림 집입니다. 지금 사업을 라카사 젤라또 아이스크림의 집. 238가지 플레이버를 가진 아이스크림. 238종류의 아이스크림. 궁금합니다. 지켜야 될 위생수칙 5가지입니다. 돈을 내고 어떻게 한다고?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게의 색깔은 분홍입니다. 달러 없으면 어려워졌잖아. 마시 못해? 마리오도 이렇게도 파나? 응. 우리가 자주 가는 마리오 젤라또는 올림픽 빌리지에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